자, 이렇게 다 됐죠? 예, 이렇게 보면은 벌써 계란찜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 드셔보시면은, 뭐가 와. 보면 다 됐어, 벌써. 요거 한 10분이나 15분만 돌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뽀뽀. 자, 이렇게 다 됐죠? 싹 열어보면은 잘 익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잘라보면은, 어떡하지. 너무 잘 익었어요. 하나 먹어보면은, 야, 근데 이거 고구마 왜 이렇게 맛있냐? 안녕하세요. 오식스입니다. 사놓고 잘 안 쓰는 주방가전 정말 많죠. 저도 좋아 보여서 충동 구매한 다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델키 전자찜기는 그런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켜 줬답니다. 일단 이 전자찜기는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처음엔 그냥 여기다 뭐 계란이나 단순히 삶거나 만두나 찌는 게 다겠지 이런 마음으로 샀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로도 충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야식으로 여기다가 만두나 몇 개 쪄서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TV나 컴퓨터 하다가 만두 생각난다고 또 찬장에서 찜솥 꺼내고 또 찜기 올리고 찌고 가스불 올려놓고 그러다 또 TV 보다 보면 물 다 쫄고 태우고 예, 여간 번갈아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두나 한 번씩 쪄 먹을 용도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요. 오, 근데 이거 써보니까 찜만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로 보여드린 게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럼 직접 보시죠. 고고! 자, 먼저 이렇게 고구마, 밤고구마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거 쪄줄 거예요. 요거 안에 먼저 내용물, 요거 뭐 다른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일단 빼주시고, 요 안에 여기서 이제 열선이 있어가지고 스팀을 일으켜주는 곳인데, 여기다가 물을 적당히 한 절반 정도만 채워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은 넘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타이머. 저는 타이머를 고구마 한 20분 정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구마는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바로.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3분 정도 지나니까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안에서 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슬슬 만들어지고 쪄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요거를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됐죠? 싹 열어보면은, 아우, 아주 자글자글 잘 익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쿡 찔러볼까요? 아, 자연스럽게 아주 폭 들어갑니다, 폭. 오, 뜨거워, 뜨거워서 이거를. 요거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아주. 요렇게 찐 고구마 싹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거 하나 반 잘라보면은, 어떡하지.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잘 익었는데 뜨거워. 잘 익었죠? 아, 뜨거워. 하나 먹어보면은, 안에까지 잘 익었어요. 야, 근데 이거 고구마 왜 이렇게 맛있냐? 야, 요즘 밤고구마 진짜 장난 아닌데요? 집에서도 마트 가서 이거 제가 오늘 농협 하나로 마트 가서 사온 건데 밤고구마 요즘 맛 아주 잘 들었네요. 요거 사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구마 좀 먹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 고구마 삶았고 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양이 아닌데 보면 그게 물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음 거 진행하기 위해서 물 조금 이렇게 보충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물도 보충했으니까 이번에는 냉동만두 한번 삶아보도록 할게요. 냉동만두 20분 돌려주고 왕교자 만두 몇 개 넣어보자고요. 일단 한 5개만 넣어볼까요? 5개만? 이렇게 6개 넣을까? 혹시 모르니까 6개. 그 뚜껑 덮고 이제 20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냉동만두는 내가 이거 20분을 돌렸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다 됐어, 벌써. 요거 한 10분이나 15분만 돌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꺼주시고 꺼. 요것도 한번 꺼내서 맛을 봐야겠죠? 익어서 잘 익었어, 아주 잘 익었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만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 만두 귀신이야, 내가. 아, 이거 너무 뜨겁겠는데? 어, 뜨거워. 어, 속 안에까지 잘 익었어요. 이거 조그마하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어. 이건 냉동만두 거의 10분 정도? 그 정도면 아주 충분히 가능해요. 어, 너무 뜨겁다, 근데. 이렇게 먹고 있을 새가 없죠. 치워놓고 우리 누님 형님들 제가 또 계속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조금 좀 슬슬 조금 지겨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여드려야겠죠. 물은 뭐 아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조금만 좀 더 보충하자고요. 절반 정도 그렇게 넣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거 식상하잖아. 예, 그죠? 이번에 우리 계란찜 한번 해보죠. 계란찜 이번에 딱 15분 정도만 이렇게 놓고
계란 3개 싹 풀었어요. 근데 이거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다 이 중간에 이 스텐으로 된 이 계란찜용 찜기가 또 있거든요. 그거 여기다 싹 넣어주는 거야. 3개 넣으니까 딱 맞는다. 그러니까 나 이거 설명서 안 봤어요. 그냥 설명서 솔직히 요즘 없어도 직관적으로 다 되잖아. 그죠? 설명서 없이 봤는데 3개가 딱 맞았어요. 역시 난 천재라니까. 자, 이제 요것도 15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15분 뒤에 뵐게요. 난 만두 먹어야겠어. 배고파. 자, 이렇게 다 됐죠? 예, 이렇게 보면은 벌써 계란찜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 드셔보시면은 뭐랄까. 뭐가 진짜 집에 애들 있는 집들은 요 계란찜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그 뚝배기에다 놓고서 저 예전에 여기 영상 여기가 여기 보면은 폭탄 계란찜 영상 있거든요. 그렇게 뚝배기에다 가스레인지에서 막 이렇게 저으면서 해도 돼요. 근데 좀 불편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제가 쉽게 가르쳐 드렸다고 해도 그것도 쉽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애들은 계란찜 요거 진짜 밥 한 끼 딱 때우기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계란 3개 넣고 소금 후추 좀 넣고 잘 풀어가지고 넣고 찌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8분 10분 있다 뚜껑 열어보면 그냥 이렇게 싹 다 끝난다는 거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일반 냄비에서는 또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 델찜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돔 형태로 뚜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찜 이 계란물을 여기다 넣어도 요로 이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 벽을 타고서 이게 옆으로 흘러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일반 냄비는 뚜껑이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평평하지 않더라도 그래봐야 이렇게 동그랗게 돔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뚜껑에 맺힌 이 수증기들이 바로 위로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에서 계란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란찜이 아니라 계란탕이 되기가 일쑤예요. 여기 보면 물이 큰 거네.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이 1도 없잖아요. 1도. 왜냐면 물이 이리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돔 형태에 의해서 수증기가 옆으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예요. 또 뭐 제가 또 뭐 양배추도 찌고 감자도 찌고 생선도 찌고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지금 대충 이해되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죠? 물론 그냥 일반 냄비 어딨어? 찜기. 이 찜기에다 찌셔도 돼요. 이 찜기. 이 찜기에다 쪄도 되는데 이 찜기 여기다가 하면은 왠지 뭔가 귀찮고 설거지도 좀 커지니까는 닦을 때도 좀 짜증나고 좀 그래요. 근데 요 델키 찜기는요 그냥 물만 붓고 타이머 돌리면 끝나는 거야. 너무 편한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다들 경험 있지 않아요? 요거 찜기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까먹고서 TV 보다가 아빠 어디서 군고구마 냄새나 이러면은 어머야 하고서 뛰어가는 거. 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요 델키 찜기는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 타이머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은 땡 하고 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 편하게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스불 같은 거 또 위험하잖아. 타가지고 또 불 나면 또 어떡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타이머가 있어서 이 물이 다 쫄더라도 지가 알아서 꺼진다는 거. 제가 병원에서 아침을 잘 챙겨 먹으란 말을 요즘 자주 들어요. 그리고 요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찐 계란 해서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아침마다 계란을 또 삶고 그걸 또 물을 비우고 그걸 또 하기가 또 은근히 귀찮아요. 쓸데없이 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물 올리고 타이머 맞추고 계란 여기다 딱 넣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끝. 아침마다 딱 한 서너 개씩. 여기 딱 홈이 돼 있잖아요. 홈. 여기 계란이 올라갈 수 있게 홈이 파 있어요. 잠 기다려 보세요. 계란을 이렇게 올리라고 이 홈이 파 있다고. 그러면 계란이 싹 익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리고 이 계량컵이 있는데 이제 물 여기는 너무 또 많이 받아서 넘치지 말라고 물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바늘이 있어요. 요거가 이제 계란이 쪄질 때 막 깨지고 이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올려주고서 놓고 불 땡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계란이 또 깔끔하게 또 삶아져요. 네, 또 터지거나 깨지지 않고. 근데 이 델키 찜기는 싹 보시면은 싹 다 이 본체 요 아래쪽을 제외하고는 304 스테인레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기로 쓴다든가 이제 의료용으로 쓰는 스테인레스가 이제 304 스테인레스인데 가끔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찜기들 종종 있잖아요. 이 찜기 속에서 아무래도 이거 열을 가하고 찌고 막 스팀이 어때요? 막 150도, 200도씩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거기에다 음식을 놓고 조리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찜찜하죠. 하지만 이 델키 찜기는 이 조작부 여기를 제외하고는 여기 물 넣는 곳서부터 음식과 연관이 되는 모든 부위는 다 스테인레스라는 거예요. 304 스테인레스. 304 스테인레스는 하도 들어서 식상하죠. 그리고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진짜 난 속으로 처음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익스 조금 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써먹겠냐. 그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게 귀엽다고 실속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단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아주 차고도 넘칩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고구마 여자 주먹만 한 거 뭐 한 7개 정도. 그리고 계란 여기다가 한 7개, 8개 좀 찔 수 있죠. 그리고 만두도 한 7, 8개 찔 수 있죠. 계란찜 아까 저 정도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뭐 집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대가족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동생 이렇게 사신다면 당연히 이거 쓰면 안 되죠. 근데 한두 식구 아니면 서너 식구들이 쓰기에는 이것만 해도 차고도 넘칩니다. 이게 큰 거는 진짜 이거 설거지하고 뭐 하려면 짜증나. 진짜 짜증나. 제가 이거 안 사셔도 돼요. 이거 안 사셔도 되는데 다른 찜기를 사시거나 다른 걸 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이런 찜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우 학생의 성장 때문에 성장 클리닉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이들 성장저에 가장 안 좋은 게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여담인데 특히 그 우리 지우도 슬라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거 아주 BPS 환경 호르몬 덩어리라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써있다고 그것도 마음 놓고 쓰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라 다른 전기 찜기를 사실 때도 꼭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타이머 기능이 있는 거 요거를 꼭 구매해 주세요. 우리가 이 전기찜기 쓰는 거 좀 편하자고 쓰는 건데 요거 꺼짐 기능 없어가지고 가서 물 부족해서 타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그러면. 그러니까 꼭 타이머 기능이 있는 자동 꺼짐 기능이 있는 바로 요런 델키 찜기와 같은 걸로 구매하셔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이거 타나 안 타나 이게 쳐다보겠으면 말짱 꽝이죠. 특히 물이 없거나 물이 다 졸아버렸는데 계속 작동해서 다 타버리고 이러면 진짜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머가 되는 이런 자동 찜기를 꼭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찜기는 청소도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일단 전 계란 꺼버려야겠다. 계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톡톡톡 해서 핫뜨거시 드시고요. 옆으로 빼놓고 요 청소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이렇게 딱 건지면은 얘가 좀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다 보니까는 이 열판에 좀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한번 비워올게요. 제가 이렇게 비워갖고 오면은 판에 아무래도 열이 되면은 이 얼룩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불 땡겨주시고 여기다가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어주세요. 식초도 쫙 넣어주고. 이게 단점이 이렇게 하면 집에서 식초 냄새가 좀 난다. 그냥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싹 하면은 아까 변색됐던 데가 싹 사라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보글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물은 버리고 행주로 안에 깔끔하게 닦아주면 돼요. 아, 이 정도 했으면은 불 꺼주시고 딱 열은 다음에 식초 냄새 장난 없어요. 비워주시고 요 내부는 행주나 트리오 이런 걸로 싹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싹싹 닦아주면은 싹 사라졌죠 얼룩이? 이렇게 식초 묻혀서 한번 쓱 닦아주시면은 이렇게 사라져요. 솔직히 뭐 굳이 뭐 거북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 주시면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식초물 조금 담갔다가 불 끄고 이렇게 행주로 저는 지금 냅킨인데 냅킨을 한번 싹 닦아주시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싹 돌아오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제품 쓰면은 무슨 뭐 전기요금 또 폭탄 맞지 않을까 전열기구가 아무래도 좀 저게 높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치를 제가 봤는데요. 이 찜기 20분 사용하는데 20원 나와요. 20원. 30분 사용하는데 30원 나오고. 근데 뭐 이걸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뭐 보일러 틀듯이 튼 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뭐 하루에 한 1시간 이거 뭐 군고구마 먹고 싶다 한 번씩 쓰는 건데 그래봐야 뭐 한 50원 100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찜기 전기찜기 전 솔직히 의외로 잘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편해서 저는 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델키 찜기는 저 오시기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찜기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좋은 제품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맞다 저 이번에 그 오픈 채팅방에도 자꾸 글 남기시더라고요. 이거 전에 했던 이 델키 튀김기 그거 안 하냐고 자꾸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델키 튀김기 이거 전에 했던 거죠. 그것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공동구매 끝난 다음에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고정 댓글에 또 보면은 공동구매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오셔서 공동구매 정보와 일정을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은 이제 채팅하고 이런 곳은 아니고 제가 일정을 계속 올려드려요. 일정 진행할 때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있는 데인데 밤에 막 카톡 거리고 그러면 되게 좀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제가 거기에다 정보랑 일정을 쭉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놓치지 말고 좀 꼭 지난 다음에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딱딱 필요한 거 주문하셔서 좋은 가격이잖아요.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무료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18만을 키우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랬던 유튜브 무료 스터디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맛있는 참치랑 아까 좀 만두 찐 거랑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공동구매 생활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